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신 것처럼 복수 국적자이신 분들, 그리고 영주권자이신 분들, 또 장기적으로 해외에 계셨던 분들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운전면허증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운전면허증을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땄는데 그 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할 수 있는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부분인데,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으로만은 한국에 와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발급받은 내 면허증, 한국에서 인증하지 않은 인정을 받지 않은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은 불가능하다고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혹은 그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올려놓은 영상이 이쪽에 또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면 한국 면허로 발급을 교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그 외에 선천적인 시민권자도 복수국적, 이중국적, 다중국적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한국의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해외 운전면허증의 교환 발급의 경우 한국 내 면허 인정 국가와 불인정 국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 면허증 자체가 한국 내에서 인정하는 나라의 면허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면허 인정이 안 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발급 면허에 있어서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이 필수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 인정이 되는 국가임에도 또 스테이신데도 불구하고 학과시험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이 국내의 면허 인증을 해주는 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알라바마주,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지애나주, 뉴저지주입니다. 물론 방송 날짜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러한 주는 미국 스테이트 내의 이 면허증을 한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면허 인정을 받는 국가에서는 외국인 시민권자, 그래서 구비서류가 외국 면허증의 사본이 아닌 원본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 패스포트의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름이 동일하셔야 됩니다.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확인증을 또 받으셔야 되는데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권이 expiration date, 즉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되고 여권의 이름과 면허증의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원본이 있어야 되고요. 외국 국적의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의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복수국적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죠.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즈의 규격은 3.5cm 그리고 4.5cm의 세로이고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즉 아포스티유를 만들기 끊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이에 대한 확인 인증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한국에 이미 와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주는 대행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면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아포스티유를 통해서 이에 대한 확인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살던 나라 미국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 사실 증명서,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사시는 정부 기관들,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에서도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 연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돌이 되겠죠.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모바일로서 받으실 때, 즉 운전면허증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핸드폰에 담고 다니시죠. 그래서 모바일 IC인 경우에는 영문, 국문으로 15,000원. 이건 좀 금액이 차이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날짜와. 또 일반으로서 우리가 카드를 받는 것은 이제 10,000원이고요.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에서의 또 내국인과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구비서류가 조금 틀린데요. 외국에서 받으신 면허증 원본, 그리고 패스포르트 여권의 원본, 여권 내에는 출입국 시스템으로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원본, 자,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주권자이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취업비자, 취업이민, 유학생들, 확인되는 90일 초과 체류 확인증과 주민등록증 원본, 원본에는 이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포함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똑같이 3.5cm에서 4.5cm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를 통한 인증서, 또 똑같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발급받으셨었던, 입출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발급 수수료는 동일하게 15,000원, 10,000원이고요. 면허를 불인정하는 국가가 있겠죠. 외국인과 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에 구비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라는 소리는 state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불인정 국가 혹은 state이 되는 거죠. 외국 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또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의 출입국 확인 가능한 여권, 또 외국인 등록증 원본, 외국 국적의 동포이신 경우에는 한국 내 국내 거소신고증 원본이 필요하고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에서 4.5cm짜리의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또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죠. 어디든지 아포스티유 인증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똑같이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내용이 필요하고요. 발급 비용은 옆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면허 불인정 국가 혹은 스테이트 주에서 이 국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나 영주권자의 구비 서류는 외국 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여권 내에는 입출국 시스템에 대해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포함이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은 똑같습니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똑같이 필요하고요. 출입국 사실증명서 똑같이 필요하고 비용도 있습니다.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 즉 full license에 한해서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임시면허증, temporary나 연습을 할수 있는 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한국 면허로 교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운전면허에 대해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에 보여드리면 주한 한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의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제출된 아포스티유의 인증서 및 대사관 확인서에서 분리된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어서 받는 데 있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 있고 이 신청서 서류가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은 외국 면허 발급 일자에 체류한 사실 및 90일 체류 등의 확인 목적으로서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할 때에는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하는데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내국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비자, 취업 이민 영주권자이신 분들, 유학생들,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입출하신 것, 대한민국의 입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종이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복수국적 또는 국적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필요시에 이전의 출입국에 관한 기록도 제출해야만 됩니다. 교환이 되는 발급에 있어서의 면허증은 보통 1종이 아니고요. 외국 면허 교환의 발급은 한국 내 면허 2종 보통의 통해서 2종으로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상호 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로는 이제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해서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 면허증과 여권 등 구비 서류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birth date이나 name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사관 확인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시면 면허시험장에 가서 거절당하십니다. 대사관 확인서 또는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신청 장소는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리하거나 좀 한가한 데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신청자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 대리 접수는 안 됩니다. 외교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를 제외해서는 아무도 대리인이 안 되고요. 외교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있는 사람, 예를 든다면 외교관의 신분증, 영사 신분증, 특별 신분증의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한국 내 면허 인정 국가라는 것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면허를 자국의 면허로 발급해서 주는 국가라는 의미이고요.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면 되는데 신체검사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냥 안경 벗으시고 쓰시고 도수 정도, 한쪽 눈 떴다 감았다 하시는 것 정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수료가, 약간의 수수료가 들기는 합니다. 한국 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이제 필기죠. 객관식으로 40문항 실시를 하고요. 학과시험은 이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오레곤주와 아이다호주는 상호 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한국 내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분위기와 또 제출되는 서류의 과정을 화면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서울의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자,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서 면허 시험장을 시범적으로 왔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강서 면허 시험장인데요. 각 주마다 가지고 계시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한국의 면허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 절차 간단하게 한번 오늘 방문을 해서 서류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순번 대기표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외국 면허 교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외국 면허라는 사인을 보시고 그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위에 번호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번호판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게 되고요. 상담을 받기 전에 서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제1종 2종 응시원서라고 해서 응시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 우편번호, 또 이메일 주소, 그리고 본인들의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보시면은 상단 오른쪽에 사진, 또 사진 두 장이 첨부가 됩니다. 신체검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한 장 더 찍으시고 증명사진을 안 가져오신 분은 여기서 기계로 찍으시면 됩니다. 또 이것은 영수 중입니다. 만 원이죠. 그리고 기다리시다 보면 면허증을 찾는 곳이 나옵니다. 기다리시기에 이 장면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주행시험을 보는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3차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왼쪽과 오른쪽의 사각지대를 위주로 해서 가다가 신호등을 받고 또 좌회전을 하고 또 우회전을 하고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연습해 보는 곳인데요.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모니터의 왼쪽에 보시면 미리 좌회전 방향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응용을 해서 저렇게 차선을 물고 간다 그러죠. 물지 않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까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운데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써 실제 모습과 대단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 1회의 이용은 5,000원입니다. 15분 정도를 할 수 있고요. 순서대로 합니다. 자, 이제 면허증을 찾는 곳에 보시면 번호표와 같이 매치가 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령을 하셔서 본인들의 면허증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네, 함께 하시는 동안 도움이 잘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가 돼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자이신 분들, 수국적자이신 분들, 외국에서 태어나셨다가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신 분들 꼭 필요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